네, 깨어나시죠? 모른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수많은 변화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깨어서 네, 내려놓고 참나의 기본값을 바꿔주는 참나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고로 하루 종일 간간이 깨어났더라도 깊이 못 깨어났기 때문에 에고 접속이 더 많았을 겁니다. 공식이 달라요. 네. 깨어나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알고 깨어나시라고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의미를 가슴속에 지니시고 구공의 도리를 지니시고 그대로 깨어나 보겠습니다. 에고를 모른다 하겠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깨어서 순수 존재감으로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직 모를 뿐. 오직 존재할 뿐.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즉각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깨어나시면 나는 생각도 아니었고, 감정도 아니었고, 오감의 변화도 진정한 나는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텅빈 존재가 이 자리가 하루 종일 변치 않고 여러분한테 생각할 수 있게, 감정 일으킬 수 있게, 오감 쓸수 있게 토대로, 바탕으로, 근원으로 여러분들을 지탱해 줬습니다. 그 자리에 경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자리와 함께 하십시오. 내 안에 신성이십니다. 현상계는 불변이 없습니다. 현상계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불변하는 자리를 만나신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변화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현상계의 속성이고요. 절대계는 네, 현상계를 초월해 있고, 그리고 불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언제 만나셔도 똑같죠? 그 자리는 네, 텅 비고 고요하고, 순수 존재감으로, I am으로 내 안에 바탕으로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와 만나시고 그 자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게 예배이고 기도이고 참선이고 네,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오직 모를 뿐, 오직 존재할 뿐. 에고를 내려놓으시고 참나로, 진정한 나로 존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감으로 만족하는 자리입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던 수많은 바램들, 욕망들, 추구하는 바들, 지금 이 순간은 깨있음 안에서 다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참나 깨어나시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놔버리고 말 것도 없이 깨어나시면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그냥 내려놓고 계시면 됩니다. 에고가 올라올 때만 계속 모른다 하는 게 아니고 에고가 일어나려고 할 때만 몰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고가
이렇게 틈을 보고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이 생각 어떨까? 저 생각 어떨까? 너 그때 화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려들지 마시고 모르겠다 해버리시면은 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칩니다. 감정의 변화도 더 요동치지 않고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그때 느껴보시면은 생각을 떠나서 감정을 떠나서 존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의 본래 모습은 생각도 아니었고 감정도 아니었고 오감도 아니었고 이텅빈 존재감이 나의 본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만나주시면은 가장 잘 참나하고 접속이 되신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참나를 만나고 오시면은 에고가 그쳤기 때문에 텅빈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고성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의식이 선명합니다. 생각으로 전개되지 않았지 무의식으로 초점을 잃고 무의식으로 여러분 주무시는 상태로 빠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 초점이 선명할 때 아직 잠들기 전에 잠이 들락말락할 때 생각은 그쳤는데 초점만 살아있을 때그 상태가 참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초점을 잃으면 무의식으로 빠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초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은 깨어있되 생각으로 진입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버린 상태 그때가 생각 너머에 본래 청정한 자리겠죠. 그 자리에 안주하시라는 겁니다. 무의식과 의식의 산만함의 중간에 초의식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시고 진정한 나인 참나이고 탐진치의 에고성이 꺼진 니르바나 열반 자리이고 그렇습니다. 영 중에 고귀한 영으로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자리와 함께 하십시오. 깨어서 참나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깨어있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아랫배 하단전으로 의식을 보내보겠습니다. 단전으로 갈게요. 깨어서 하단전에 정신을 집중하겠습니다. 배꼽보다 5~6cm 아래 7할쯤 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쪽으로 7할쯤 거의 양 신장 근처 척추뼈 있잖아요, 우리. 예.
등을 요추, 경추하는 척추뼈 있잖아요. 예. 상당히 뒤쪽이겠죠? 배에서 안쪽으로 되게 깊이 들어갑니다. 그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그 하단전에 정신을 둬보겠습니다. 한 점만 생각하십시오. 머리도 텅 비우시고 그한 점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깨어서 하단전 한 점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단전으로 시작할게요. 소리 들리시죠? 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3명 들이마시고 1, 2, 3, 4, 5. 3명 내쉬고. 이렇게 들숨과 나숨 길이를 똑같이 하셔가지고, 네, 마음속 숫자를 세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은 단전에 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전 집중하십시오. 단전에 집중하시고, 네. 의식으로 산만해지지 마시고, 또 무의식으로 졸음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서 초점 잡으시고, 하단전 바라보시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들이마시고, 1, 2, 3, 4, 5, 6, 7, 8, 내쉬고, 그렇게 들숨과 나숨 길이만 갖게 하시고, 의식은 단전에서 안단합니다. 어깨 힘 빼시고, 어깨나 이빨 쪽에, 턱관절 쪽에 힘이 들어가시면 살짝 힘을,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의식이 하단전에 가서 머물면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깨어서 단전 바라보시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들숨과 날숨만 교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은 하단전에 갖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게요. 깨어서 단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의식은 단전에 집중하시고 두 순간 날숨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